키스도 했대, 키스도. 친구끼리 키스하는 경우가 있어요? 형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. 아, 진짜?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. 하이, 순이. 드라마 이 구역의 미친 X에서 노이오 역을 맡은 정우입니다. 이민경 역할을 맡은 오연서입니다.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얘기 좀 해볼까요? 저희 내적 분노를 끌어올릴 얘기들이 준비됐다고 해요.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. MC 같은데?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뭐 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. 아, 진짜?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. 저는 화 안 나. 집에 있는 거 좋아해서. 대형견과 마주치거나 공격받을 경우에는요? 아침에 약속 취소해주면 되게 기분 좋아요. 아, 아침에? 아, 미리? 아니, 근데 만나서도. 뭐 어디 뭐 그 빵집 앞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그 빵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연락을 받았는데도? 아니 그건 아니지. 근데 만나서 일단 30분은 같이 보내줬잖아. 그리고 나 간다고 했을 때. 아, 그쵸? 그래요? 어. 30분은 보내고? 어. 아, 아,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한 이 정도. 이 정도. 아. SNS 안 하는데. 사진첩. 잃어버려서 그게 기분이 좋지는 않죠. 저는 뭐 한 80점 정도 되는데. 아니 더 올라갈 것 같은데? 팔로워 수가 엄청 많다고. 해킹을 당해본 적 없는데 핸드폰 바꾸면서 비밀번호를 모르겠는 거예요. 제가 제 비밀번호를. 그래서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영어로 이메일 쓰고 막 뭐 해야 돼요. 그거랑 조금 씨름을 되게 오랫동안 했는데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어요. 제 자신한테. 나도 모르겠다. 이제 나이가 드니까 사실 전 분노를 안 느끼는 것 같아요. 위로가 되는 말은 해주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든지 뭐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그런 편은 아니에요. 왜냐면 그 친구의 인생은 그 친구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. 그래 알았어 미안해 다음부턴 안 할게 이러고 그냥 그러지 않을까요? 화가 나지? 용돈 되겠다. 저는 용돈을 받았어가지고 돈이 없어요. 저희 엄마가 돈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.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막 짜증나죠. 보살님이 그러시는데 네가 보계사주에 이름까지 화기운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그러더라고. 아이 그 보살은 아직도 엄마 돈 들땡겼대. 아휴 진짜 적당히 하나 진짜 노인네 불쌍하지도 않나. 근데 또 뭐 불현듯 생각을 해보면 그래 뭐 300이길 다행이다. 더 큰 금액이 아니길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정도는 짜증날 것 같아. 저는 화 안 나. 걔가 범인이네. 걔가 범인이네. 어? 저도 다 이렇게 느낄 거야. 너무 믿어 어떤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실망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. 진짜로 해야 돼. 아니 나 운전을 못해. 아니 운전을 못하는데 뭐 어떻게 알아. 몰라요 뭐 어떤 기분인지. 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.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좀 화가 좀 덜 날 것 같고 나도 좀 마음이 급하거나 좀 촉박한 시간이다. 그리고 마치 그 사고가 날 듯 날 법한 거에 따라서 이 화가 짜증이 다를 것 같아요. 뚫었어, 난 뚫었어. 키스도 했대, 키스도. 친구끼리 키스하는 경우가 있어요?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? 분노의 어떤 느낌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굉장히 허무하겠네. 그리고 좀 약간 배신감도 느낄 것 같아요. 그러지 마요. 그러면 안 돼요.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아 진짜 이렇게 되지. 나는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.
불리지도 않아 지금 아무 얘기도 보이지도 않고 문자 이별, 잠수 이별 이런 건 그러면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얼굴 보고 예의를 갖춰서 잘 헤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경찰 신고해도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아니 공소가? 그냥 어떤 그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또 번거로움들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 그러면 안 돼요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수하고 잠수 오빠는 별로 연서 씨는 뭐 생각보다는 좀 약간 내려놓은 생각보다라뇨? 제가 생각에는 어떤... 아니 보기에는 화가 많다리보다 좀 약간 뜨거운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아...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. 들 끓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빠는 보니까 화난다기보다는 그 번거로운 걸 싫어하시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른 실망감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시지 이렇게 막 분노하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저희의 그 분노 지수를 만나봤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이 화가 끓어오르네 네, 드라마 2구역에 미친 X에서 저희가 연기하는 인물들도 속에 아주 화가 그득그득하죠 근데 또 이 친구들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로맨스가 펼쳐질지 저희 드라마에서 꼭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는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만나요 See you on 넷플릭스!